저희는 LH공사의 공공성을 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양적 완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른바 돈을 화폐를 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이로 인해서 자산 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뭐 경남의 부산이나 창원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정상적인 노동소득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LH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교수님께서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이 더 빨리 더 크게 하다 보니까 결국 서울과 수도권으로 더 많은 인구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서울 수도권으로 모여야 하는데 그러면 지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지역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LH공사의 지역균형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LH공사의 조직 개편안도 중요한데 이 조직 개편안을 단지 부패 차단을 위한 조직 분리보다는 이러한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와 그리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좀 더 보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째 그 대안이라면은 기존의 조직을 불필요한 조직을 좀 슬림화하면서 이 조직의 기능을 좀 더 특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고 만약에 그것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 차선책으로 그러면은 기능을 어떻게 좀 지금 나온 대로 이한 사만이 돼야 되는데 원론적인 그 일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것들이 지금 간과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을 갖고 진짜 이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냐, 개편이 필요한 거냐부터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보고 그것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LH 사태가 LH 조직 쪼개기로 귀결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정부, 특히 기재부, 국토부가 면피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도를 상당히 좀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기재부 국토부가 좀 더 책임지고 이 사태를 좀 해결하는 자세 그리고 그동안 LH에 좀 떠넘겼던 이런 뭐 굳은 일들을 좀 가져와서 하는 역할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H 개혁의 방향인데 LH 개혁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LH의 설립 목적대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저는 얘기하자면은 이 주거복지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3기 신도시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LH가 비수도권에 있는 여러 지역들의 작은 사업들까지도 정말 좀 세심하게 챙긴다면 오히려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개혁의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혁신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LH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권한, 정보의 독점 구조를 탈피해야 합니다.